관객이 원하는 만큼 카드덱을 덜어달라고 합니다. 덜어낸 카드 패킷은 앞면으로 바닥에 내릴게요. 다시 앞면 카드 패킷을 원하는 만큼 덜어달라고 합니다. 덜어낸 부분을 뒤집어서 옆에 내려둡니다. 카드를 모아서 정리할게요. 바닥에 카드를 펼쳐서 뒷면 부분만 골라냅니다. 앞면 카드들은 사용하지 않기에 옆에 빼둘게요. 뒷면 카드를 손에 잡고 바닥에 한 장씩 4개 뭉치로 나누겠습니다. 흐트러진 카드를 먼저 정리하고 4개 뭉치의 탑 카드를 확인합니다. 4장 모두 킹 카드입니다. 아직 하나 더 남았습니다. 4개 뭉치를 뒤집어 보면 4개 뭉치 아래에서 에이스가 나타납니다. 마술을 감상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술을 위한 준비부터 설명하겠습니다. 4장의 킹과 4장의 에이스가 필요합니다. 정해진 무늬 순서는 없습니다. 먼저 4장의 킹을 앞면으로 바닥에 두고 카드 덱을 뒷면으로 올립니다. 에이스 4장은 카드 덱 탑에 뒷면으로 올립니다. 관객이 원하는 만큼 카드 덱을 덜어달라고 합니다. 덜어낸 카드는 앞면으로 옆에 내려놓습니다. 앞면 카드 덱을 다시 절반쯤 덜어달라고 하고 뒷면으로 놓습니다. 첫 번째 뭉치부터 잡고 옆으로 올리면서 합칩니다. 정리한 카드를 뒤집으면서 바닥에 펼칩니다. 가운데에 몰려있는 뒷면 카드들만 골라냅니다. 탑에 에이스 4장이 있고 바텀에 킹 카드 4장이 있습니다. 왼쪽부터 한 장씩 4개 뭉치로 나누어 내립니다. 마지막 카드가 어디에 놓이든 상관없습니다. 먼저 탑 4장을 뒤집어서 킹 카드를 보여줍니다. 이어서 4개 뭉치를 통째로 각각 뒤집어서 내려둡니다.